안녕하세요, 폴리입니다. 쥐꾸미기의 제목이 슬기로운 와식 생활이거든요. 이 침대가 제 방의 70%를 차지를 하고 있어서 완전 새로운 인테리어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이 경우에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줘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을 키워드로 하면은 스마트 라이프와 와식 생활 그 어딘가? 그러면 하나씩 꾸몄던 영상들을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무선 스위치 달기랑 위에 선반 청소하는 거예요. 얘는 스위처라는 거고요. 이게 친구 생일 선물로 한번 준 적이 있거든요.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샀어요. 지금 여기 스위치가 하나인데 침대가 제가 엄청 멀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끌어내려오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 아이를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눌러서 붙여야 돼요. 벨크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말랑말랑한 벨크로가 아니라 뭔가 이 플라스틱 홈을 이렇게 꽉 키우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수동으로도 누를 수 있어요. 위에 수납장에 깔 러그를 샀어요. 일반 서랍보다 훨씬 좁거든요. 이게 침대 위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라 220? 200 정도가 나왔는데 딱 이 테이블 러너가 이 선반이랑 비슷한 크기더라고요. 얘는 원래는 6인용 식탁에 까는 테이블 러너거든요. 진짜 길이가 딱 맞아요. 완전 최고. 엄마! 그냥 그대로 놔둘게요. 얘가 약간 밀리는 게 있어서 나중에 실리콘 스티커 같은 걸 좀 붙여야겠어요. 저기 지금 동백꽃 걸려있는 데가 좀 허전해서 이 마스킹 테이프 중에 선택을 하고 같이 이 노끈을 붙일 거예요. 사실은 얘가 좀 옆쪽으로 왔으면 더 괜찮았긴 했는데 저 구멍이 원래는 에어컨 연결구거든요? 이 위에 있는 이 구멍이? 거기에 지금 장식을 걸어놨고 이 옆에 붙일 거예요. 허전.
먼저 책상이 있었던 자리에 이렇게 계단이 생겼죠. 이 계단을 만들게 된 이유가 이 매트리스가 한 30cm 정도로 높아지는 바람에 그냥 올라가기에는 좀 높이가 높아졌거든요. 침실을 넓게 쓰려고 거실로 빼놨던 계단을 다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밟고 올라갑니다. 짠! 지금 여기 안에는 방수되는 속커버랑 겉커버를 두 개를 씌운 거고 여기 요만큼은 되게 폭신폭신해요. 에어폼 같은 거라서. 그리고 이 아래쪽은 스프링이 느껴집니다. 토퍼도 막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적당하게 차단된 느낌만 주려고 일부러 이 높은 거를 바꿨습니다. 여기 선반에 요 정도만 가려지고 올라오게 돼서 딱 좋은 높이가 됐습니다. 볼 커버가 원래는 화이트 톤의 면이었는데 새로운 소재로 바꿨어요. 사진을 찍을 때 반들반들 나와가지고 살짝 걱정스럽기는 하는데 진드기 같은 게 묻지 않도록 알러지 차단 소재라고 합니다. 덮었을 때 면처럼 부들부들한 게 아니라 살짝 차갑고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소재예요. 요즘 적응 중이고요. 하나 있었던 베개가 자고 있으면 머리맡으로 쓰러지고 이래가지고 두 개로 바꿨어요. 핑크 베이지 컬러랑 요 귀여운 화이트 베개를 드렸습니다. 앞에는 이 나무 블라인드가 있고요. 저희 집 앞이 편의점이랑 가로등이 있어가지고 좀 환해요, 새벽에도. 그래서 이 옆에다가는 항상 안대를 놔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어디 거더라? 원래는 여기 거. 이거는 완전히 차단돼요. 이게 되게 좀 신기하게 생기기는 했는데 이게 눈 주변으로 동그랗게 막히는 거라 눈 자체를 누르는 것도 없고 세탁하기도 오히려 좀 편할 것 같아서 이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 계단 있는데 나는 액자 같은 거를 넣어놓고 있어요. 일부러 액자를 벽에다 걸면은 구멍을 뚫어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빈 공간에 두면 인테리어도 되고 되게 좋더라고요. 읽었거나 읽은 책들을 일부러 놨던 공간이고요. 그 이유는 바로 요 스툴 때문입니다. 내려갈 때는 계단 대신 이렇게만 밟고 내려가요. 침대가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요쪽 공간도 나름 유용하게 쓰고 싶어서 러그랑 그리고 이 스툴을 깔아놨어요. 얘가 그레이 컬러랑은 너무 색깔이 좀 저의 침실이랑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집에 있는 얇은 아이보리 천을 위에다가 씌웠습니다. 이게 지금 멀티탭을 연결해서 콘센트 침실에 있는 걸 쓰고 있는 거라 밖에 나왔을 때 되게 안 이뻤어요. 해초 러그랑 스툴 사이에 감춰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 러그를 깐 거는 이쪽 공간에 계단만 있으니까 너무 허전해가지고 스툴을 갖다 놨어요. 이 계단에 이 크기랑 딱 맞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스툴이. 그래서 잘 됐다 하고 보니까 이 공간을 그냥 이렇게만 남겨두기가 너무 안 이쁜 거죠. 계단을 타고 내려올 때 바로 이 마룻바닥에 닿는 느낌이 별로 안 좋아서 이 핵초 러그를 사서 딱 요만큼에 깔았어요. 나름 되게 귀여워요. 귀여운 공간이 나왔죠. 여기에 앉아서 옆에 있는 책을 펴고 이렇게 무민인데 기대기도 하고 여기에 간식 같은 거 올려놔도 됩니다. 딱 그 높이가 맞아가지고 노트북을 올려놓든 뭐 간식 같은 걸 올려놓든 딱 위치가 좋아요, 이렇게. 다만 나중에 올라갈 때 엎을 수 있으니 그때그때 꼭 치워야 합니다. 벽을 보면은 요거 얼마 전에 새로 사서 달아놓은 동백꽃이에요. 되게 귀여운 게 이렇게 펼치면은 여기 수술도 있어요. 제주도에 AB 디자인이라는 소품샵에서 사온 아이입니다. 데이비드 호크니 전 가서 받아왔던 엽서. 그냥 밋밋하게 붙이는 게 싫어서 막근이랑 마스킹 테이프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옆을 돌리면은 한 1년 동안 365일 계획을 채울 플래너가 있는데 지금 이월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 나중에 채우면 보여드릴게요. 이쪽 다시 보여드리면은 선반. 소소하게 치울 것 치우고 정리를 한 선반이에요. 긴 천을 찾고 싶었거든요. 직접 만들면 좋긴 하겠지만 그거는 몹시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미싱을 다룰 줄 안다고 하더라도
미싱을 다룰 일을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쪽은 화장품, 좀 지저분한 화장품은 여기 아래에 넣어놨고 이쪽에도 화장품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자주 쓰는 향수들, 그리고 이거는 새로 산 거울입니다. 섀도우 팔레트에 붙어있던 거울만 쓰다가 이 아이를 사니까 훨씬 편해졌어요. 장점은 요 아래 이렇게 액세서리를 보관할 수 있다는 거고요. 메이크업 같은 거를 할 때는 이 거울이 더 좋아요. 더 큰 거울이 바로 반대편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머리 할 때 많이 쓰는 거울이고, 기초 화장품 같은 건 다 여기다 놔뒀어요. 뭐, 요 자바라, 이게 다른 것보다도 비싼 자바라가 되게 많았는데 어디서 샀는지가 잘 기억은 안 나거든요. 이렇게 X기어라고 적혀는 있는데, 근데 제가 더 비싼 것도 사봤는데 얘만큼 좋은 게 없어요. 못을 많이 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꼬꼬핀으로 고정이 된 거고, 헤어드라이기, 여기는 고데기예요. 가방 더스트백으로 나왔던 거랑, 그리고 이거는 레페토 슈즈 보관하라고 있었던 가방인데 이렇게 파우치를 쓰고 있어요. 따로 만들지 않고도 해결을 했어요, 넣을 가방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정말 제 돈으로 샀고 저도 사고 나서 친구들한테 추천을 엄청 많이 해줬어요. 가까우면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는데 멀면 와이파이로 자동으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나, 이게 꺼지고 켜지고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상시간 맞춰서도 깨워주더라고요. 혼자 사는 사람한테는 아주 유용한 제품입니다. 2020년의 첫 번째 인테리어 영상, 저의 방 꾸미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평생 침대를 쓰는 이유는 하나예요. 수납력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쓰는 거라, 손님 오면 쓸 수 있는 뭐 여분 이불들, 삼각대, 계절 바뀌면 쓰는 옷들, 뭐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함부로 이제 침대를 바꾸기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